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오늘 충주시 여성공무원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여성 공무원에게 고소당한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범로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옷차림에 대해 평소 주변에 지적이 있어 이를 전달했을 뿐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상처받은 해당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여직원의 고소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을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실적으로 지금 상장의 그 명예훼손에 대한 뭐 이런 거를 뭐 시비를 좀 가려야 될 때가 아닌가 했습니다. 해당 여성 공무원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 이외에도 자신에게 왜 여자를 뽑았느냐는 취지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여자가 채용됐는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윤범로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회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충주시 공무원 노조도 사과는커녕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무마하려한 행동에 분노한다며 시민 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충주시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와 정도에 맞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개원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충주시 의회가 원 구성 잡음에 이은 의장 성희롱 논란으로 출발부터 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